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팝라 그죠? 슬리피의 정의 구현이라는 곡으로 맞습니다.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기타가 정의를 구현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리프를 치고 있어요. 기타가 아주 굉장히 사회학을 척결해 줄 것 같은 네, 그런 시원한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삼형제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트리뷰트 모델로 해봤습니다. 트리뷰트 모델 현재 가격 한 17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조금 가격을 올려서 모던 컬렉션의 가성비 레스폴 3대장 중에 두 번째 출전 선수 스튜디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는 현재 버즈비 사이트를 기준으로 208만 8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지난 시간하고 스펙 차이가 뭐 다른 것보다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픽업이 뭐냐가 될 테니까 490R490T에서 490R498T로 브릿지에서 메인 리프에서 좀 사운드 성향이 달라질 그럴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버스트 버커로 가기 때문에 그 픽업의 다름, 이 브릿지 저희가 메인 리프를 사실 처음에 한 3개를 다 브릿지로 치기 때문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처럼 6개의 리프를 쳐볼 건데 6개의 리프는 메인 리프 2개 리어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똑같이 리어로 옥타브를 이제 중간부터 쌌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간 다음에 약간 리듬 플레이 같은 그런 좀 크런치한 톤으로 하나 쌓고 그 다음에 3단으로 가서 솔로 플레이를 하고요. 네. 다시 2단으로 들어서 클린 톤으로 인트로 부분을 채워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녹음했던 트리뷰트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네. 좋다. 좋습니다. 봐도. 시원시원한 느낌. 네. 네, 잘 뽑았어요. 아주 단시간 내에 잘 뽑아냈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 출전 선수 스튜디오로 어우 아주 그냥 색깔이 체리체리하네요. 네. 바로 그럼 녹음 가보도록 할까요? 네. 오케이. 네. 이제 리프가 익숙해지니까 아주 길게 길게 뽑으시네요. 네. 이 정도 쳤으면 뭐 복붙이 쉽겠죠? 그렇죠. 그냥 한 번만 띡 하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걸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까지 잘 쳐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 더 쉽게 가시겠다. 네, 여러분 이것도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반복이 많이 되는 리프는 한 리프 쭉 쳐놓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셔도 돼. 이거 제가 잘 안 알려드릴 꿀팁인데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똑같이 겹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죠. 네, 차이를 주는 거죠. 아유, 업자 업자 진짜. 좋은 거 가르쳐준다. 진짜. 네, 그렇네요. 문제가 없는지만 한번 체크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죠. 네, 갈게요. 네, 두 마디 전 드리겠습니다.
굳이 끝까지 다치셔서 그냥 내비뒀어요. 네. 이런 데서 양심 플레이 한번 하시고. 더블링은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우리 아까 그 슬래시 스타일의 네. 가보겠습니다. 디스트 리듬 플레이 네. 한번 가보도록 리듬 플레이. 하겠습니다. 역시나 2단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솔로를 한번 네. 솔로죠. 기타 솔로 3단입니다. 어? 요렇게 살릴게요 그냥. 노래 에헤이. 알겠습니다. 네. 수정을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렇죠. 와, 이거 뭐 이런 것도 재미니까. 네, 알겠습니다. 에헤이. 좋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이렇게 또 뭐 사실 렉탕만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현장에서 보여 드릴 수 있는 거. 저 기타 솔로의 마지막에 틀리는 느낌이 옛날에 그 뭐였죠? 그 군대 가는 프로그램 뭐였죠? 연예인들? 진짜 사나이? 아 진짜 사나이. 네. 진짜 사나이였죠. 네. 거기서 헨리 씨가 넥스 라이스를 했는데 옆에서 그 그 누구죠? 그 외국인 샘 해밍턴? 네. 샘 해밍턴 님이 못 참고 나그 있어. 아, 그 원래, 느낌. 원래 아 해야 되는데 나 여기서 넥스 라이스를 치니까 웃음을 참다 어, 맞아요. 약간 지금 그 느낌이야 지금. 아, 그 진짜 사나이 명장면이 많았는데 아, 맞죠. 네. 그 넥스 라이스. 그 배. 그 네, 배. 뿌리링 뿌리링. 정말 아니 열 번을 봐도 열 아, 번이 다 그죠, 웃긴 그죠. 레전드 클립이죠. 좋습니다. 네. 자, 클린 한번 해볼까요? 2단입니다. 네. 아 좋아요. 아주 뭐 아 이 구성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쌓는 구성을. 네. 좋습니다. 벌써 다 해버렸네요. 벌써 다 해버렸어요. 오늘은 네. 뭐 트랙 수가 6트랙이나 되는데 아주 그냥 쭉쭉 가네요. 자 그럼 바로 메이킹한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스폴 스튜디오입니다. 에헤이. 아이 좋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역시 이제 좀 리프가 또 손에 익으니까 뒤쪽이 좀 더 화려한 솔로 라인까지 네.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네요. 이게 뭐 두 시간째를 했으니까 저희가 뭐 또 그냥 팁 레코딩 팁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에 저도 이제 이런 스타일의 곡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게 그 BAP라는 친구들 할 때 BAP가 그때 당시 2010년대 초반에 이런 센 음악들 그죠. 일렉 기타 리프가 엄청 두텁게 들어간 음악들을 그때 아이돌 음악들이 좀 그런 리프를 맞아요. 가지고 비트가 되게 빡빡하게 나오던 음악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저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가이드 기타 진짜 많이 쳤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가이드 기타를 칠 때 기본적으로도 트랙을 되게 좀 많이 쌓아놨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작곡가들이니까 데모가 좋아야 어쨌든 픽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모를 힘 있게 들어야 돼. 만들어낼 때 그 편곡을 쌓을 수 있는 게 어쨌든 기타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뭐 일단 막 미친 듯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저랑 같이 작업을 많이 했던 형이 제피리 형님이랑 많이 했었고 그리고 홍준호 형님이랑 많이 했었는데 제피리 형이 이제 와갖고 쳐주면은 한 줄 더 뜨는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메인 리프 두 트랙, 뭐 옥타브 두 트랙, 3도 두 트랙, 뭐 6트랙을 쌓아놨다. 제피리 형은 10트랙을 쳐버리는 거야.
아예 신나가지고. 어, 이렇게 치고 밑으로도 쌓고 위로도 쌓고 3도 쌓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 스테레오를 무조건 똑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때 제필 형한테 엄청 많이 배운 테크닉이었는데, 예를 들면 시작을 했는데 한쪽만 이렇게 가다가 이쪽이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가다가 두 쪽에서 이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만난다거나 이런 스테레오를 다르게 하는 플레이들이 그때 좀 한참 또 유행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필 형이 이제 그렇게 막 12트랙 이렇게 쌓은 다음에 너무 과한 것 같으면 하나씩 드러내. 막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메인 리프가 있고 3도 위 그리고 그거보다 또 위 뭐 5도 위 이렇게 쌓았다. 그러면 이렇게 쌓고 나서 3도 5도 이게 아니고 이렇게 쌓고 나서 3도 5도 이렇게 하나씩 쳐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패닝에 있어서도 무조건 다 레프트백 라이트백이 아니고 하나는 레프트백 라이트백 했으면 어떤 거는 뭐 레프트 20 라이트 20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 자체를 되게 이렇게 부채꼴로 쫙 넓게 펼치는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공간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이런 스타일의 곡을 작업을 할 때 되게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구 배치를 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똑같은 공간인데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성이 되게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여기서도 그런 배열을 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얘기해 드리고자 처음에 메인 리프는 레프트백, 라이트백으로 이렇게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쳤던 슬래시 스타일의 그 크런치 리듬 플레이는 레프트 20, 아 그게 라이트 20, 그리고 옥타브가 레프트 20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솔로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편의상 저희가 이거를 모노로 했지만 이런 클린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스테레오성 톤을 골라가지고 아예 스테레오로 긁어버리죠 이런 것들은. 네. 네. 그 뭐 이걸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음반이 있습니다. 레더 첼리 페퍼스 앨범 들어보시면 그 믹스 자체를 우리가 관중석에서 이 무대적으로 뮤지션을 바라보는 느낌은 딱 되거든요. 원래 보통 베이스가 센터에 있는 게 우리가 아는 기준인데 그 레드핫은 한쪽을 빼면은 기타가 안 들립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이쪽을 빼면 베이스가 안 들리고 약간 그 중앙에 드럼 있고 했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거 들어보시면서 아 이렇게도 나는구나 뭐 또 할 수 있는 뭐 또 교본 같은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공간 배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죠. 이제 오디언스 기준이냐 아니면 퍼포머 기준이냐 이런 것들이 그죠. 있어요. 청중에서 바라보는 이 느낌과 이 배열과 내가 연주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배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또 비틀즈 앨범 이런 거 들어보면은 드럼이 모노인데 레프트 백이야. 이중 드럼이 이쪽에서만 나오고 이쪽에서 피아노 나오고 이거 빼면은 드럼에다 노래만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세계관까지 갈 건 아닌데 이제 기타를 디스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LR100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구성하시는데 좀 좋은 견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삼행주 중에 제일 고가 클래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은총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